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세 속에 전북에서도 증가세가 뚜렷해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.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이달 들어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가 951명으로 4월 평균인 394명에 비해 141%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4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방역 완화 정책과 에어컨 가동 같은 계절적 요인이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0%대로 미미해 위험도는 낮습니다. 한편 전주시는 대응체계 하향 조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화산체육관 선별 진료소를 철수하고 덕진 보건소로 통합 운영합니다.